안녕하세요. 지금 앞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장병들의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저는 여군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지금 제게 주어진 시간이 10분 정도라서요.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할 것 같고 이제 몇 가지 포인트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그 여군이 군대에 들어오는 것은 국방부가 여군 인력 확대 활용 계획을 아주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. 그래서 지금 2017년 현재 여군은 1만 명에 이르고 있고요. 장교는 그 초기 목표였었던 7% 달성했고 부사관도 이제 조기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한 5.5%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그 여군 1만 명의 시대에 이 국방부가 기획한 여군의 인력 확대 비율이 이제 거의 달성한 셈이죠. 그렇다면 그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? 이것이 이제 차기 정부가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. 지금 그 국방연구원에서는 2030년까지 장교 10%, 부사관 7%를 증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고요. 또 젊은 여군 포럼의 경우에는 이제 다 합쳐서 차기 정부의 10% 증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. 지금 사실 여군의 수가 증가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. 왜냐하면 지금 다른 영역과 비교를 해본다면 굉장히 저조한 비율이긴 합니다. 뭐 예를 들면 여경 같은 경우에도 경찰 내에 이제 거의 한 10%를 차지하고 있고요.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뭐 49%, 뭐 50%에 지금 육박하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22.7%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이제 군 내에 여성의 비율은 아직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? 이렇게 이제 양적으로 확대되어지는 것이 정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군대의 여군들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인가,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제가 여군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고 또 여러 이제 연구원에서 국방연구원 특히 뭐 화랑대 연구소, 육군 이런 데서 나와 있는 이제 자료들을 보면. 여전히 여성이 지휘관으로 오는 것에 또 자기 자대 지휘관이 문제가 아니라 자대 배치되는 것 자체를 지휘관이 이제 거절하는 경우가 여전히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소대장까지는 뭐 그렇다고 하는데 중대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지휘관들이 그 리더십을 좀 의심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. 여군들 스스로도 지휘군에 남군을 더 선호한다라고 대답한 것이 70%가 넘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누구나가 알듯이 이제 성폭력 사건이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. 이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개인의 욕구가 막 일어나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군내의 이제 성차별 문화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성폭력은 무엇을 동반하냐면은 그 여군에게 과다한 업무를 부여하고 비하하고 능력을 무시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같이 오는 것에서도 이제 이러한 현상들을 좀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이제 여군이 임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로 성폭력을 주로 얘기하는데요. 사실 성폭력은 여성들이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. 이 남군의 문제고 군의 문제인 거죠. 그리고 걸림돌 중에 하나가 지금 일가 가정의 양립, 모성보호 정책, 모성보호 문제를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여성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회가, 군과 이 남군이 함께 담당해야 될 이제 문제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. 그래서 좀이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좀 짚어볼 수 있는 것은요. 이 여군의 경력 관리가 과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.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방부가 보여주는 좀 태도는 지금 여군을 일단 받아들이고 지금 15, 16년 정도 지났죠. 지금 약간 어떻게 여군들을 활용할 것인가. 좀 활용이라는 표현이 조금 약간 이건 국방부 표현이긴 한데요.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아직은 좀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. 좀 암중모색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특정한 자리에 여성 하나 끼우는 거, 뭐 연대장 하나 놓고 그래서 약간 생색내는 거. 이제 이런 정도가 아닌가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볼때좀 여군을 좀 아버지의 마음으로 좀 보호하는 어떤
그런 차원으로, 그런 정책적 차원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이 보호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전문성을 좀 다양한 영역에 발휘하거나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을 시키는 데에 이제 걸림돌이 좀 되고 있다라고 지적할 수가 있겠죠.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여군을 부대 배치하는 데 있어서 계속 여군이 배치되는 곳만 계속 이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. 계속 순환이 되는 거죠. 그리고 그 같은 참모직이라고 할지라도 일정 정도 핵심적인 부서에는 여군들이 배제된다라든가 뭐 이런 경우죠. 사실 여군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. 자기 경력, 자기 개발도 많이 하고 있고 유학도 가고 그래서 굉장히 주요한 어떤 인력으로서의 능력을 매우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충분히 군 내에서 잘 배치가 돼서 발휘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세심하게 이 좀 들여다보면서 좀 할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여군 그 경력 관리에 있어서 여성들을 이제 배치하는 데 있어서 좀 여성의 성고정관념이 좀 동원되는 게 아닌 것인가. 그래서 여성의 특성화라고 하는 좀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여성은 여성스러운 것을 행하는 것에 익숙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여군들이 잘한다라고 간주되어지는 것, 뭐 교육이라든가 돌봄이라든가 또는 뭐 사무 보조, 관리 이제 이런 곳에 주로 배치를 이제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. 그래서 그 여군 사실은 이제 여군을 관리하는 업무에 주로 또 여군들이 가는 그래서 좀 확장력을 좀 낮추는 어떤 이런 경향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사실 여성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든가 기질이든 뭐 성격 이것은 사실 여군들마다 다양하지요. 근데 이것을 여성이다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성권정관념을 가지고 하나의 범주로 해결화시켜서 그들을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결국은 여성이라서라고 하는 어떤 통념적 접근으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개별적인 능력을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평가의 기준, 어떤 지표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, 이제 보직 배치를 하는 데서 제한 기준이 이게 이제 얼마나 근거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. 지금 제가 쓴 것의 48페이지에 줄을 보시면 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읽어드리지는 못하고요. 지상 근접 전투를 중심으로 한 임무에는 배제하고 신병 교육대 등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한다라고 돼 있는데요. 이 근거가 사실은 조금 물론 뭐 시체의 특성 뭐 등등의 얘기는 하나 좀 더 섬세하게 분명하게 좀 내세울 필요가 있겠다.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일관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볼 수가 있고요. 이 두 가지 1번과 2번에도 좀 이 해석에 있어서 좀 오독에 논란의 가능성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이 기준을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. 사실은 국방연구원이나 그 육군하랑대연구소에서 자체 여성들 임무 수행 능력 평가를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. 했을 때 이미 여군은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았고 남군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것인데 이 능력을 이 보직 배치에 있어서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. 그리고 시간은 없지만 좀 덧붙인다면 사실은 여군들의 임무 수행 걸림돌의 하나로 체력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여기저기서 얘기하는. 근데 그때 말하는 체력은 무엇인가? 뭘 의미하는가?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니까 체력도 참 다양한 것이잖아요. 제가 여군들을 만나보면 여군들은 특수부대를 제외하고는 군사훈련이나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. 우리는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미 연구 결과들도 그걸 입증하고 있습니다. 만약 전투 시에 쓰러진 동료를 들쳐업고 나오는 그런 체력이라고 한다면 사실 남성들 중에서도 그것은 모든 남성이 할 수 있는 체력이 아닙니다. 일부 남성들만 가능한 일인 것이지요. 그래서 체력을 얘기할 때도 조금 섬세하게 접근해서 그 기준을 좀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와 또 관련해서요. 여군의 지휘권이 전시 시에는 교체가 돼서 보직을 이제 내놔야 되는 어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. 이것은 결국 여성의 지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또 일관적이지 않은 거죠. 평시와 전시에 있어서
이것은 그동안에 그 여성들이 전문 그 직업인으로서 훈련받고 전문성을 쌓아온 이것을 좀 무효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전시의 전투 경험은 남군도 없고 여군도 없습니다. 사실은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남녀를 구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것도 좀 명확하게 논란의 소지를 좀 줄이는 방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모성 보호 정책은 이제 워낙 국방부 여성 정책이나 뭐 여성 가족부가 함께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. 그 이런 이제 그래서 모성 보호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방부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것은 여군들의 출산율이 어떤 다른 집단에 비해서 높다라고 하는 것인데요. 이제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좀 이제 사회와 그러니까 지역 사회와 군 그리고 가족이 함께 이 문제를 좀 유기적으로 통합적으로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접근하는 그런 사회적 문제를 좀 풀어야 되겠다라고 싶습니다.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세 번째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국방부 여성 정책과의 기능이 이제 좀 축소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군의 정책은 복지 쪽으로도 일부 가 있고 그다음 인사 인력 정책으로도 가 있고 그래서 뭐 주로 성폭력, 뭐 모성 보호 뭐 이런 지금 모성 보호도 사실 복지 쪽으로 이제 갔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여군 정책가에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원이 약한데 이걸 좀 강화시켜서 따로따로 하다 보면 유기적으로 이거를 실행하고 움직이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통합적으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조직하고 실행하는 기구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. 이와 더불어서 좀 자문 기구도 좀 필요하다라고 싶습니다. 지금 이제 인력 확대 이 계획이 실현이 됐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국방부가 많은 제도들을 만들었거든요.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잘 실행되고 적용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또 자문을 받고 또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미래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을 군대 내에서만이 아니라 외부의 인권단체 여성 전문가들 그다음에 예비역 여군들 이렇게 해서 좀 이제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군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이러한 성격을 가지도록 좀 만들면 좋겠다고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요. 여군의 정책을 어떤 특정한 집단을 보호한다 또 특정한 집단에게 혜택을 준다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주적 가치,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어지는 보편적 과제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여군이 군에 진입을 하고요. 그리고 이런 그 새로운 그러니까 여군이 군에 진입한 것을 계기로 해서 좀 새로운 군 문화를 좀 창출하는 과정으로 좀 보고 좀 미래의 군을 구상하면서요 군의 그 민주적 혁신을 만드는 좀 과정이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. 고맙습니다.